셀프 세차에 꽂힌 거품으로 초보자분들이 즐거운 세차에 빠질 수 있는 폼렌스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초보자를 위한 폼렌스 영상은 이걸로 종결 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실내 세차에 브러쉬로 내는 거품, 휠과 타이어 세정에 사용하는 거품도 재미있지만 차량 외부에 덮어서 세차하는 거품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셀프 세차장 내에 폼건을 사용하면 누구나 즐겁게 거품을 분사하면서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고압수보다 두 배로 빠르게 차감되는 시간으로 거품이 모자라거나 여유있게 뿌리려면 카드를 여러 번 더 찍어야 합니다. 대부분 세차장은 도장면의 안정성을 중요시해 중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세정력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폼렌스 폼캐논이라 불리는 셀프 세차 장비입니다. 원하는 제품을 희석비만큼 희석해서 사용하고 고압수 차감되는 시간과 동일해서 거품 사용 시간만 본다면 세차장의 폼건보다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던 폼렌스가 알리에서 만원 이하로도 구매 가능하고 국내에선 2만원대까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단 세차장 고압건에 커플러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폼렌스 체결 커넥터가 있지만 국내 세차장은 폼렌스가 도입될 때 닐피스크 방식으로 시작되어 대부분의 셀프 세차장이나 게러지에서 닐피스크 방식으로 사용 중이라 닐피스크가 체결된 폼렌스가 세차장 커플러와 체결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폼렌스로 사용할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오염 상태와 계절에 따른 건장 희석비를 확인하고 물과 제품을 희석합니다. 계산이 어려울 땐 핸드폰에 희석비 계산기 어플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희석비가 높을수록 흐르는 거품 쪽으로 가깝고 희석비가 낮을수록 케미컬이 첨가가 되어 드라이한 거품이 생성되어 분사가 됩니다. 실제 도장면에 분사된 희석비는 폼렌스에 희석한 희석비와 차이가 납니다. 물과 그리고 희석한 케미컬, 분사되는 고압수와 함께 세 가지가 희석이 되다 보니 실제 압축 분무기보다 폼렌스 사용 희석비가 높게 사용이 되는 이유입니다. 폼렌스를 1분간 분사하면 약 7리터의 물이 분사가 됩니다. 틀레 450ml의 물, 45ml의 케미컬인 1:10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약 1분간 폼렌스 분산 시 1:10보단 희석되어 분사가 됩니다. 폼렌스 분산 시에 상단에 있는 물 조절 레버를 보통 시계 방향으로 최대한 잠그고 분사 노즐 철판은 열리지 않게 꽉 잠갔다가 살짝 풀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거품 분사할 땐 거품을 빠르게 좌우로 흔들면서 분사하기보다 차분하게 한 번만 지나가는 게 고루 분포되고 빠지지 않고 분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보트를 분리해 노즐 밸브를 열어 물을 더 많이 나오게 하면서 스트로우 끝을 잡고 분사 노즐 앞에 손으로 같이 막아주면 스트로우와 폼렌스가 함께 세척이 됩니다. 거품 분사 후 오염물을 불렸다가 고압수로 헹궈주거나 틈새 브러쉬질을 해주거나 때에 따라 거품 위에 바로 미트 세차를 해서 세차를 한 곳 안 한 곳 확인을 하며 세차할 수 있습니다. 예전 중국산 폼렌스들이 거품질이 낮은 경우엔 오리피스나 메탈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피스는 고압수 토출량을 조절해서 희석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수압이 약한 세차장이나 가정용 고압 세척기에 토출되는 물의 양을 낮춰 드라이한 거품을 위해 1.25나 1.1mm 사이즈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메탈 필터나 거즈는 촘촘한 품질에 따라 거품질이 달라지는 부품입니다. 저렴한 폼렌스도 메탈 필터가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3중, 5중 필터로 교체하면 더욱 풍성하고 꾸덕한 거품이 나오지만 최근 제품들은 대부분 거품질이 좋게 분사가 되어 차라리 부품을 교체하기보단 희석비를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닐피스크가 부피도 크고 무겁다 보니 닐피스크에 퀵 커넥터를 장착해 가볍고 작게 폼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 커넥터형 노즐을 사용하신다면 긴 고압건도 원하는 각도와 토출량에 맞춰 숏렌스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폼렌스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퀵 커넥터 노즐도 25도, 40도도 함께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희석해서 하는 폼렌스가 대부분인데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 거품을 분사하는 원액 폼렌스도 있습니다. 폼렌스 헤드는 그대로지만 연결되는 스트로우와 필터를 구경이 작은 노즐로 변경해서 고압수가 나가면서 원액을 뽑아 올려 물과 희석 분사되는 방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게 원액 폼렌스입니다. 원액 보틀 그대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폼렌스와 보틀을 연결해주는 보틀 커넥터가 있어야 나사선이 맞아 체결과 분리가 용이합니다. 분사는 이렇게 물성이 조금 있는 제품이 적합하고요. 만약에 걸쭉한 제형은 물을 살짝 희석해서 원액을 넣어주면 분사가 가능합니다. 노즐 구경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0.1부터 0.7까지 노즐을 사용해보니 0.4 구경이 물과 케미컬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있어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구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0.1, 0.2는 케미컬이 덜 뿌려지는 느낌이 들어 실사용에는 부족할 것 같고 0.3부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 쪽으로 갈수록 케미컬이 많이 분사가 되어 거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0.5, 0.6, 0.7 노즐 사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품은 괜찮으나 너무 두껍고 많은 거품은 덩어리로 흘러내려서 거품 세차의 본연의 목적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 얇고 넓게 분사해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원액 분사 노즐은 원래 무더위에 길거리에서 뿌려주는 미스트 분사 원해용 노즐입니다. 이 노즐에서 안쪽 부품을 빼고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후에 레이저 노즐도 동일한 구경으로도 구할 수 있어 끝이 뾰족해서 각진 노즐보다는 케미컬 소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 구경으로 사용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각진 노즐보다는 외탄 느낌으로 거품 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액 분사 폼렌스를 구매해도 실제로 사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케미컬 희석은 없지만 본통이 아닌 원액 보틀로 사용할 경우 보틀 세척도 해야 하며 폼렌스와 스트로 안쪽까지 세척하는 게 일반 폼렌스보다 불편해서 장비 세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즐 뾰족한 게 앞쪽에 있어요. 끝까지 소진할 것 같습니다. 꾸덕한 제형의 케미컬은 끊어지면서 분사가 되기도 해서 물과 섞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물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액 폼렌스는 사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거꾸로 폼렌스가 출시가 되어 원액 폼렌스의 단점을 대부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구매를 했는데 가장 편하고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석도 없고 스트로우와 보틀도 없이 바로 28파이 입구에 케미컬 본통을 바로 체결해서 뒤집어서 분사하고 아래로 내리면 노즐과 폼렌스 세척도 되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커넥터 안쪽에 원액 노즐을 조립한 일체형으로 만든 제품이며 커넥터 나사선도 일반 28파이 나사선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28파이 보틀이 손쉽게 체결 분리가 가능해 보틀 커넥터도 필요가 없습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 후 남은 원액은 뚜껑을 닫기만 하면 보관할 수 있고 보틀과 스트로우 세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플하고 간단한 사용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꾸로 원액 폼렌스 제품입니다. 케미컬 본통이나 작게 소분하여 폼렌스 헤드와 케미컬만 챙겨 다니니 공간 활용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커넥터 구멍 크기가 0.4, 0.5, 0.6으로 정해져 있어 원하는 희석비로 사용하기 어렵고 케미컬 점성에 따라 거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성이 있는 제품은 끊어지면서 분사가 되어 묽은 제형의 케미컬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꾸로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자주 하게 되면 닐피스크나 퀵커플러 등 체결 부위가 헐거워져 풀릴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일반 폼렌스 선택의 기준은 제일 첫 번째로 보틀 구형이 무조건 큰 걸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좁은 구멍에 희석한 제품을 넣다 보면 불용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보틀을 한참 돌려야 잠그는 제품보다 반바퀴만 돌려도 풀고 잠기는 보틀을 추천합니다. 바닥에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폼렌스가 좋습니다. 헤드가 무거운 폼렌스다 보니 좁고 긴 보틀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가로 세로 분사 기능 중 가로 분사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각도 조절을 하려고 돌면 방향까지 같이 돌아가는 제품이 은근 불편해서 하나만 돌아가도 충분합니다. 뇌화학성 용기는 희석되는 눈금이 잘 안 보이는 편이라 투명 보틀을 추천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알루미늄 폼렌스가 무게도 가볍고 황동 변색이 없어 추천합니다.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생각한다면 MJJC 폼캐논 S V3.0 제품을 추천합니다. 글로스브로에선 동일한 제품을 핑크색 제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대만큼의 거품질과 제품 마감이 좋은 편이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조금 더 원하신다면 AD 폼렌스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28파이 보틀도 체결되는 이중 뚜껑이며 투명한 보틀의 만듦새가 지금껏 사용해본 폼렌스 중에 제일 좋은 편이었습니다. 단점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원액 폼렌스는 보틀과 스트로우를 사용한다면 그냥 희석해서 사용하는 폼렌스를 추천하고 굳이 원액 폼렌스를 사용한다면 거꾸로 폼렌스를 추천합니다. 이보다 간편하고 심플한 원액 폼렌스 사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액 폼렌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저렴해진 폼렌스 사용으로 보다 즐거운 세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